오늘 새벽 혼란이 있었습니다. 로켓 발사 직후 서울시가 재난 문자를 발송하고 일부 지역엔 사이렌까지 울렸는데 그 내용이 부실해서 시민들이 놀라 우왕좌왕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뒤이어서 행안부가 잘못된 발령이라는 정정 문자까지 보내는 바람에 혼란은 더 커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최우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도심에 사이렌이 울리고 긴급 대피하란 경계경보 문자 메시지가 동시에 발송됩니다. 서울시가 오늘 새벽 6시 41분 경계경보를 발령했는데 발령한 이유와 대피 방법 등의 정보는 없었습니다. 20분쯤 뒤엔 행안부가 오발령이란 메시지를 발송해 시민 혼란을 부추겼습니다. 문자를 받고 나서 이거 지금 바로 대피를 해야 되나 아니면 출근을 해야 되는 건지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행안부가 새벽 6시 반쯤 백령면 대청면에 실제 경계경보 발령, 경보 미수신 지역은 자체적으로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이란 내용을 각 지자체에 전송했는데 경보 미수신 지역이란 문구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혼란을 부른 겁니다. 서울시는 수도권도 위험할 수 있다는 판단에 즉각 조치를 했다며 시민 혼란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오발령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현장 실무자의 과잉 대응이었을 수는 있지만 오발령은 아니었다고 판단됩니다.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고. 하지만 행안부는 실제 경보 발령 대상 가운데 기술적 결함 등으로 미수신한 지역을 의미한다며 서울시가 잘못 해석했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불명확한 교신 체계에 애꿎은 시민들만 골탕을 먹고 말았습니다. TV 주선 최우정입니다.